만드는 샤인입니다. 이번 앨범 정규 5집이고요. 총 9곡이 수록돼 있습니다. 네. 티저로 짤막짤막하게 몇 곡은 또 공개가 됐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상당히 샤인 색깔을 내포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레트로한 복고풍 곡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수록곡들도 멤버 참여도도 높았고 고민이 많이 담긴 이번 앨범이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.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파트도 좀 길게 나눠져 있어서 감정선 자체를 하나로 쭉 이끌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네.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 때 이 노래 나올 때 제가 울었거든요. 아 맞아요. 펑펑 울었죠. 아니 진짜요? 모니터에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콘서트... 공연장에서 네. 딱 들으니까 너무 좀 개인적으로 네. 감동적이었어요. 아, 콘서트 저희가 당황했었어요. 콘서트를 벌써 이 노래를 했어요? 콘서트 때 선공개로 이제 몇 곡만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발라드 부분 때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처음 저희가 팬분들 앞에서 선보였는데 정말 좋아했겠네요. 네, 근데 이제 첫날 저희가 금토일 공연을 했는데 첫날 이제 정현이 형이 이 곡을 부르다가 이제 너무 펑펑 우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잘못 본 줄 알았어요. 너무 울어서? 네, 너무 울어서. 근데 이제 그 옷 갈아입을 때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슬퍼서 울었다고. 정말 멤버가 네. 이렇게 작사를 해준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멤버가 또 우는 거 보면 기분이 어땠어요, 영규 씨? 놀랐습니다. 놀랐어요? 네. 고맙죠? 인정합니다, 이번 노래 가사. 솔직히 당황했습니다. 네. 근데 너무 고마웠겠네요. 네, 고마웠죠. 네.